안녕하세요. 명은비로입니다. 관찰이 답이죠. 자, 세수를 보고 있으면 참외가 좀 달렸겠죠. 실제로도 자 보고 있으면 달립니다. 자, 올해는 참외가 달려도 자꾸 순이 으거진다라고 표현을 하죠. 자, 열매가 달리는 대비 결국은 수분이나 온도가 더 높다는 뜻이겠죠. 그래도 그렇게 우거진 건 아니니까. 자, 결국은 온도가 높죠. 자, 여기는 많이 달려요. 지금 층층이 달리고 있고. 자, 뭐 보시는 것처럼 새순이 많이 얇아졌어요. 그 말은 양수분이 딸린다는 얘기죠. 아, 이게 너무 많이 달렸다. 전 이렇게 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저렇게 달리면 쟤들끼리 싸워요. 너무 많이 달렸는데. 얘는 색깔 나면 많이 땡깁니다. 자, 골물도 줘야 되고. 항상 말하지만 하우스가 좀 선선해야 돼요. 선선하게 키우십시오. 아이고. 좋은 거 맞죠? 저만이 달리면 좋다? 나쁘다? 지금은 좋죠. 저게 이제 익어가고 색깔 나고 이제 비대되고 색깔 나면 순이 바뀌겠죠.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되고. 자. 대가리가 얇아지면 질소를 줘야 됩니다. 그거 참고하시고. 자. 새순이 안 나오면 물을 맞춰야 되고. 표현은 겁나 잘하죠. 표현은 겁나 잘하는데 이게 어려워요. 이거를 맞추는 게 쉽진 않아요. 자, 무턱대고 제가 물을 많이 줘라, 질소를 많이 줘라 이런 표현 안 해요. 새순 대가리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. 대가리가 굵다 얇다. 자, 그 이면의 열매겠죠. 열매가 달렸다 안 달렸다. 뭐 아까 본 것처럼 여기는 열매가 제법 달린 거예요. 자, 문제는 저만 달아버리면 그 다음 게 끊기는 거예요. 아무리 잘해도 끊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때 뭐 물을 폭발시키면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주춤은 합니다.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. 자, 이제 지금까지 달리는 모든 열매는 4월에 나올 거고. 자, 뭐 이제 뭐 30일, 35일이니까 아직은 일주일 더는 남기지 않겠습니까? 자, 부지런히 수정하십시오 하면서 새순 보면서 질소질도 계산하고. 자, 이해가 되죠? 자, 이상입니다. 온도관리 잘하세요. 항상 무식하게만 표현 안 합니다. 좋을 땐 좋다 그래요. 이상입니다.